오늘은 친구들이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뽀로로 팀은 뽀로로, 크롱, 버비, 루피, 그리고 통통이가 골키퍼예요. 에디 팀은 에디, 로디, 패티, 삐삐, 그리고 골키퍼는 뽀뽀랍니다. 뽀로로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뭘. 이제 간다. 좋았어. 간다. 내가 막을게. 어? 오른쪽이다. 안 돼. 왼쪽이다. 안 돼. 어, 다시 오른쪽. 아유, 힘들어. 나한테 줘. 그래, 로디. 간다. 꾸리꾸리 통통통 예쁜 것 돌아와라. 예뻐라. 루피 선물이야. 고마워. 자 간다. 짜자자자. 로디가 찬 공이 골대를 맞고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뽀로로 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군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을 막아야 해. 알았어. 경기 계속합니다. 삐삐가 높이 날아올라서 공을 쳐냈어요. 저쪽 있다. 이번에는 로디가 갑자기 커졌어요. 받았다. 간다. 에디 팀이 한 골을 넣어서 이제 점수는 2대1이 됐어요. 잘했어, 로디. 이 정도는 쉽지. 상어도 친구들의 축구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에디 팀이 또 한 골을 넣어서 이제 점수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좋아, 좋아. 간다. 삐삐는 뽀로로가 친 공을 잘 막아냈어요. 좋았어. 아자자자. 각오해라.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이번엔 통통이도 커졌어요. 로디 진짜. 너무 멀리 날아가네요. 이런, 상어가 공에 맞았어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축구를 끝내야만 했어요. 대신 상어는 재미있는 놀이를 발견했답니다.
맑고 상쾌한 날이에요. 에디와 로디가 밖에서 놀고 있네요. 아싸! 아차! 뿌릉, 뿌릉. 응? 로디야! 응? 그 공 좀 던져줄래? 응, 알았어. 자. 으쨔. 으쨔. 어? 로디! 응? 우리 공놀이 하자. 공놀이? 어, 받아? 응? 내가 공을 던지면 그걸로 받으면 돼. 이걸로? 응. 알았어. 로디 준비됐지? 응. 자, 간다. 자. 처음 해보는 놀이여서 로디는 공을 잘 받지 못하네요. 조심해야지. 로디 공을 던져줘. 응. 자. 그렇지. 이번에 잘 받아봐. 으차. 오야. 조심하라니까. 자, 공을 다시 던져줄래? 응. 어, 잠깐. 공을 굴리지 말고 세게 던져봐. 세게. 그래, 세게. 알았어. 자, 간다. 어? 아휴, 로디 공을 정확하게 던져야지. 이렇게. 우와, 정확하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세게 던져봐. 자, 간다. 에디. 어? 뭐 하는 거야? 로디하고 공놀이 하고 있었어. 공놀이? 공놀이? 재밌겠다. 나도 좀 해보자. 어? 너도 어디 당해봐라. 그래, 쳐. 됐다. 로디, 내가 공을 던질 테니까 받아봐. 알았어. 으차. 받았다. 자. 오, 예! 아, 로디가 공을 잘 던지네? 정말? 자, 잠깐! 아. 로디가 공을 던지면 내가 쳐볼게! 공을 친다고? 좋아, 로디! 던져봐! 자, 알았어! 간다! 큰 소리 치다니! 좋아!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로디, 다시 던져! 다시! 알았어! 간다! 이야! 맞지? 근데 공이 어디 갔지? 에디, 괜찮니? 이번에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던져봐! 좋아, 로디! 세 개 던져! 세 개! 그래, 있는 힘껏 던져! 내가 다 쳐줄 테니까! 알았어! 로디는 힘껏 공을 던졌어. 이런, 네디가 공에 맞았어요. 제대로 던져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로디, 이번에 내가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한번 쳐봐. 내가 쳐보라고? 여기 너도 당해봐라. 자, 이럴 수가. 에디야! 좋아, 다시 던질 테니까 또 쳐봐. 또 알았어. 좋아, 이번에 세 개다. 에디, 또 던져줘. 또? 잠깐만, 도망가자. 던져줘. 이제 야구놀이 대신 술래잡기놀이가 시작됐네요. 이렇게 에디가 있어서 로디는 행복하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